예, 오늘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선거의 전 과정이 재검표의 이제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예.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그래서 좀 요약해 주셔도 괜찮고. 예. 지금 이제 그 언론에 엊그제 처음 언론 보도됐을 적에 보면은 중앙일보든가 뭐든 보니까 수개표로 할 것이다. 그렇다고 여섯 가지 뭐몇 차례 했는데 그 원고가 이긴 적이 없다. 그렇다고 그 비용은 원고 측에서 내야 된다. 뭐 아무튼 전부 부정적인 얘기로 그 서브타이틀까지 다뤘더라고요. 이 말하자면 뭐 언론까지도 그렇게 이제 일종의 언론 플레이인 것 같아요. 그것부터가.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을 인식시키고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보면 그 표를 다시 카운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.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것이 틀린 것 같아요. 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, 이제 지금 인용하신 내용은 중앙일보 기사 내용이거든요. 중앙일보에서 아주 상세하게 젊은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이때도 재검표가 문제가 없었고, 저때도 문제가 없었고, 그리고 같은 시점에 또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다뤘거든요. 근데 처음에 이제 받아들일 때는, 아, 그래도 재검표를 뭉개지 않고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. 이렇게 생각했는데, 시간이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쭉 보니까,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, 아, 이 양반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. 그런 종류의 심정을 굳히게 되는 거죠. 지금 이경복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, 아, 이 양반들이 누군가의 청탁을 받아가지고, 누군가는 그걸 확실치 않지만, 이해 당사자 가운데 한쪽에 청탁을 받아가지고, 언론 플레이를 해서 대충 깔아뭉개고 그냥 수개표 하는 걸로 그냥 딱 덮으려고 한다. 이런 종류의 생각이 현재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의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거든요. 그리고 그 보도가 나고 난 바로 그 거의 같은 시점에 그 민경욱 위원 측이 국투본이라는 데서 발표한 것이 전국에 한 270만 건 정도의 관외 사전 투표, 우편 투표 가운데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60 몇만 표 정도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조작이 너무나 확연할 정도로 그게 밝혀졌다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, 아, 이 양반들이 그렇게 수개표가 재검표다 이렇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점을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인터뷰가 그런 부분에 한번 쐐기를 박는데 크게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질문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. 그러면 대법원이 보낸 석명 준비 명령을 한번 확인하셨는지, 또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는지, 그 점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죠. 제가 서류를 본 것이 아니라 어느 분 유튜브 방송에 소개하는 거를 들었어요. 근데 그게 사실일 걸로 믿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내용이 제가 그 대법원에서 원고 측에게 명령하는 바가 뭐냐면은 대체로 이런 것 같아요. 그런 걸왜 물어? 그런 걸왜 물어? 그게 청구 원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? 이런 티 또는 그런 거 선관위에서 없다고 하잖아. 또 그런 적 없다고 하잖아. 그러니까 이것은 선관위 변호인단이 마치 써보내는 것 같이
그렇게 하고 또, 뭐, 당신은 이런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, 그랬다는 증거가 있어? 뭐, 이런 식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아니고, 마치 피고체, 선관위 즉 변호인단이 내 입장에서 추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투였던 걸로 제가 받아들였어요. 그러면 지금 이제 전조, 어리 사인이 그렇게 뭐 좋지가 않네요. 예. 성명 준비 명령서가 풍기는 그런 냄새 나는 부분들이 선관위 대변인처럼 느껴진다.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. 예. 지금 그 내용은 뭐다 요즘에 유튜브 방송이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 가면 다 스캔해가 다 민경욱 위원도 다 공개를 했대요. 대법원에서. 이참 대한민국이 이게 정말 참 걱정인 게 대법원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가지고 참 상상할 수 없는. 예. 이번에 선거소송을 참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면 대법관들도 정말 참 역사의 죄인이 될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. 그러면 이 증거 보전 신청 단계에서 뭐 전산 장비라든지 뭐 이런 거를 대부분 그 증거 보전 신청을 다 기각했지 않습니까? 전국의 법원들이. 그런데 이미 기각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이번에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다시 요청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. 예. 저 관할 지방 관할 법원에서 기각을 했는데, 예, 그렇더라도 대법원이 결정권이 있으니까 대법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관할 법원에 명령해서 증거 보전을 더 하도록 할 수가 있죠. 이제 그런 취지에서 원고 측에서 신청을 했겠죠.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 없다잖아.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잖아.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왜 필요한데? 뭐 이런 질문을 한걸 보면은 물론 대법원이 그런 게왜 필요한지 몰라서 그런 질문을 했겠어요? 다 뻔히 알면서도 흉물 떠는 건데, 왜냐하면 그런 증거를 채택해 줬다가는 곤란하게 될거 아니에요, 재판에서. 근데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.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는 이제 증거재판주의인데, 그래서 증거는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어야 한다. Beyond reasonable doubt 해야 된다고 하는데,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, 투표는 법적 행위인데, 개표나, 그 재검표는 법적 행위. 오딧의 영역이거든요. 감사의 영역이거든요. 그래서 감사에서는 그 증거를 이렇게 법적으로 정의하는 증거보다는 좀 느슨하게 정의하는데, 적절하고, appropriate하고, 충분하고, sufficient 하되, 사후 반증이 될수 있으면 괜찮다. 그게 무슨 뜻이냐면, subsequent event. 어떤 거래가 있었는데,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컨대, 이게 사실일 것 같다 하는 것이 되면은 되거든요. 물론 포렌식 오디션은 다소 다르지만, 요지는 뭐냐면 법적으로 admissible evidence,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evidence보다는 약하다 이거죠. 약하다.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거죠. 오디스의 경우에는 어디 있을 경우는. 예, 오케이.